아저씨가 출근할 때가 됐는데. 좋은 아침? 우유 배달 다녀오나 봐? 어? 어떻게 또 만났네요? 이거 남는 건데 생각 있으면 드시든가요? 버리긴 아까워서. 허, 역시 덜넘으면 된다고. 고맙다. 네가 준 우유 맛있던데. 제 사랑은 아니지만 제가 배달하는 우유가 좀 맛있어요. 아, 저번에 해준 파스타도 맛있었어. 혹시 신메뉴 개발하면 또 맛 좀 보게 해줄래? 봐서요. 그럼 수고. 빈 예쁘네. 예쁘다고? 누나, 뭐 좋은 일 있어요? 어? 아, 나야 항상 좋지 뭐. 시원아, 이쁜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뭘요? 별거 아닌데요. 별거 아니긴. 넌 뭐 필요한 거 없어?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. 아니에요, 전 괜찮아요. 문 박사, 너 일로 와봐. 네? 돈이 빈다고요? 그래. 몇 번이나 내가 다시 계산해봤는데 3만 원이 비어. 임 박사, 솔직히 말해봐. 너 어제 카운터 잠깐 봤을 때 그때 3만 원 슬쩍 가져간 거지? 네? 요즘 진행이도 쪼들리니까 용돈 많이 못 줄 거 아니야. 3만 원이면 금액이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게 딱 고등학교 3학년이 슬쩍 할 정도구만. 전 절대 아니에요. 그럼 3만 원이 어디 갔어? 3만 원이 여름 왔다고 물놀이 갔어? 어제 신문 구독료 받으러 왔을 때 주신 3만 원 그건 계산하신 거예요? 아차차차 신문 구독료 냈었지 참. 뭐 아니면 됐지 뭐. 가봐 한 박사. 앞으로 똑바로 해. 저 할아버지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뭐? 사과? 저 의심하신 거요.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라고?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조그만 게 어디서 사과하라 말아야? 너 사과가 그렇게 좋으면 길 건너 과일 가게 가서 사과 5천 원씩 사 먹든지. 나 이 자식! 괜찮아? 네. 와, 사장님 정말 해도 너무 마신다.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. 저러다 분명 벌받은 날이 올 거야. 와, 뻐근해. 아, 죽겠다. 김 PD? 아, 석지 씨 이제 출근해요? 김 PD, 어제 또 방송국에서 밤샌 겁니까? 그렇죠 뭐. 그럼 전 아침 먹고 오겠습니다. 하람쥐, 여기 빈다 하람쥐. 혼자 갑니까? 같이 가드려요? 아, 됐어요. 자꾸 저 안 챙기셔도 된다니까. 아! 괜찮습니까? 어디 봐요? 아, 괜찮아요. 누가 보면 어쩌려고. 거기다 요즘 기우 씨가 석지 씨가 나 좋아하네 어쩌네 막 오해하는데 조심해야죠. 조심하기 싫은데요. 그게 오해가 아니라면요. 네? 그게 무슨... 아직 모르겠어요? 내가 김 PD 좋아한다고요. 뭐야, 꿈이었어? 무슨 이런 꿈이야. 근데 김 PD가 왜 내 꿈에 나온 거야? 그래, 러봉한테 한번 물어보자.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 상담합니다. 꿈에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.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잔데 자꾸 챙기게 되고요. 임 박사 어딨어? 임 박사! 토크 사장 보소. 사장님, 스케치북 모자라서 그렇게 눈에다 낙서하시깁니까? 도대체 한쪽 눈에다 검치를 왜 하신 게...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을! 임 박사, 네 짓이지? 예? 아까 내가 네 놈 좀 의심 좀 했다고 내가 졸구는 사이에 내 눈 이렇게 한 거 아니야? 응? 그리고 일단 편지를 내겨놓고.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. 진짜 저 아니에요. 아니긴 지금 나한테 사과 요구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? 너 아까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사과하라고 대들었잖아. 사과가 그렇게 받고 싶었어? 어? 전 정말 아니에요. 아, 시완이가 아니래잖아요. 왜 시완이 말을 안 믿으세요? 우리 시완이 이거 나쁜 짓 하래 절대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리고 물증도 없는데 몰아세우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? 어? 그러니까 제 말은 얼른 눈부터 씻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. 더 있으면 안 치워질 텐데. 사장님 가시죠. 제가 빡빡 문질러 드릴게요. 너 이따 봐. 오늘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릴 테니까. 야 임시완, 진짜 너 아니지? 아니야. 그럼 대체 누구야? 그러게 말이야. 누가 그렇게 대담한 짓을 했대? 시완아 기분 풀어. 오늘 의심을 두 번이나 받아서 어쩌니.